이제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전 이 곡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에 사연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준 곡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소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임현규 님이십니다. 사업을 하며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많았고 그만큼 지치는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용기를 얻었던 찬양입니다 하시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울 이끄시는 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이거 그냥 끝까지 해야 되나, 에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것도 사명이거든요. 이 사업도 사명이에요. 아무나 사업 못해요. 맞죠? 그럼요. 하고 싶어도 저 못해요. 그럼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으로 알고 동역자들, 동료들, 가족들 생각하면 아마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래요. 주님 이 손을 정말 꼭 잡고 끝까지 가시옵소서.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 되면 주님 없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내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장로이지만은 또 사부이기 때문에 다른 장로들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또 교회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누구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 찬양을 혼자 하면서 또 마음을 다 잡고 다시금 또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찬양이기에 오늘 이런 프로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하나님 허풍은 아담 속 해치사 하시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언젠가 참여했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어디 부흥회나 집회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불렀던 찬양인데 모르는 찬양도 아니고 참 자주 많이 불렀던 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서 정말 새롭게 와 닿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을 살리는 생명의 곡입니다 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욕심도 없이 다
나눠주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맞지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다가도 싸우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주차장부터. 차빼이! 누구야 누구? 전화 어디가? 전화번호 어디야? 어딨어? 어딨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싸우고 아우 내가 먼저 타려고 막 밀고 타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같이 하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달에 그 다니엘 기도예요. 네, 그때 처음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상 살면서 뭐 이렇게 뭐 성경대로 이렇게 저거 하고 이렇게 저거 했는데 그 가사를 들으니까 아 나도 진짜 못한 부분이 많구나.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도 좀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 뭐예요? 움켜쥐면 뭐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나누는 거, 다 주는 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저도 못했으니까 다 같이 오늘부터 그렇게라도 삽시다. 아멘입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사연이요. 또 한 분 계십니다. 가끔씩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찬양만 들으면 나는 약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벅차오릅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 멋진 분이세요. 누구세요? 어머, 세상에. 어쩐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 착함. 아, 고백도 남다르시네요. 그래요.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만 자랑되게 하옵소서. 야,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네? 강해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있어 보이려고. 내가 말이야 누군데. 가끔 뉴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오히려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고. 아멘. 이런 노래 아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그치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못하잖아. 내 하나님은요, 크고 힘이 있고 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저분 안에 벌써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야, 한번 해볼까요? 우리 1절 부르실래요? 아니에요.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다시 더 하지요.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존귀한
예수 존귀한 이름,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종교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언제나 불교입니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년 전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만나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우리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치요? 누구셔요? 아유, 네, 벌써부터 그냥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그치요? 맞아요. 우리 이분도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옛날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세요. 뭐 왕자병 공주병 괜찮아요. 아, 최고의 자녀들인데. 맞죠? 그래요.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불러보실래요? 괜찮아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이크 한번 줘보시면 제가 천천히 칠게요. 고백으로 들어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예수 안 믿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해보세요. 네.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교회에. 근데 그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네. 그 봉화산이라는 둘레길을 매일 걷는데 거기서 미친 사람 뭐냐 낮이나 밤이나 그걸 너무 그냥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 노래밖에 몰라요. 야, 근데 정말 저분 예수 안 믿으셨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찬양도 저렇게 잘하시고. 오늘 제가 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양 안에 고백이 다 들었잖아요. 그치요? 세상에. 아유, 그래요. 정말 우리 모두 다 그 고백 맞지요? 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또 영혼이 또다시 살 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이세요.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끝까지 같이 갑시다. 네. 아멘입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한 분 더 있습니다. 한 분만 더 할게요. 완전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때로는 지금 누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삶을 돌아보면 아유, 당연하지. 뭐 내가 이 정도 온 거 당연하지. 아유, 내가 여기 교회 온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예수님밖에 모르던 우리 엄마가 아파서 누워계셨어요, 집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같이 찬양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엄마, 뭐야?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다. 내 발로 걸어서 그 교회 계단도 올라가 보고 그 교회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평생을 내 집들 아들들 집에 교회에서 사셨거든요. 진짜 울면서. 근데 이제 몸이 아프시고 완전히 걷지도 못하지 누워계셨어요. 그때 우리 엄마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발로 걸어가서. 여러분 발로 오신 거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하나 어디 하나 심줄 하나 딱 하나 건드려봐요. 못 와요. 뼈 하나 딱 하나 건드려봐요. 못 와요. 정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울면서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예배할 수 있을 때 아멘. 아까 우리 어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두 지팡이 짚고 오시면서 아유 나 창피해 나 이게 두 개나 짚고 왔는데 괜찮아요 그치요? 두 개 오셨잖아요. 걸어오셨어요. 두 개 짚으시면서도 잘 걸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부러웠어요. 우리 엄마도 지금 계셨으면 저렇게 두 개를라도 걸어오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오는 거를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은혜라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같이 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이게 호흡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거 뭐 큰 거 물질적으로 뭐 어떤 그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이렇게 사계절이 변하면서 우리가 그 계절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섭리와 또 평강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고 정말 섭리인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되게 아픔만 바라보고 되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평소에 가끔 부르기는 했지만 또 그 우리 식구들 외에 외부에서 오신 분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가사가 새롭게 성도님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 찬양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또 살아갈 거잖아요. 그치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은요, 내일이란 말이 없대요. 한글 사전에. 한문이래요, 한문.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요, 내일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치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다 그러셨어요. 내일이 없던 민족이에요. 내일?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 돼봐야 알아요. 그치요? 그럼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삽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우리 갑시다. 그럼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잔업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평강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C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해주실 거지요? 정말 우리 또 평강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칭량 나못 다.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한 번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 그 찬송을 다 공유하면서 부를 수 있게 돼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서 하니까 즐거우면서도 거기에 그 노래에 다 자기 사연들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찬양 이게 너무 좋구나. 이 찬양에 부르면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막 너무 행복했어요. 또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비로소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왔구나 싶어서 오늘 그 하나가 된 그 모습이 앞으로 계속 10주년, 20주년, 30주년 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뭔가 새로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